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에 올린 적 있는 동청하초 전문점에서 먹은 아구찜에 이어 황제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푸짐한 해산물 외에도 귀하다는 동청하초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버이날을 맞아 언니 동생과 함께 친정아버지 모시고 건강식으로 효도도 하고 저도 포식하고 건강도 챙겼지요. 숯불 등심 석쇠도 매우 저렴해서 시켰는데 숯불에 구워 먹는 향이 너무 좋았습니다. 동충아초 전문점 복인 아구찜 용인분점인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동충아초차인데 향이 좀 강하지만 깔끔하면서 마치 좀 강한 박하차 마시는 느낌으로 머리와 몸이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동충아초는 항암효과, 면역력 증진, 당뇨병 개선, 신장과 간 기능 향상, 혈관질환 예방과 같은 효능이 있다는데요. 이런 효과는 시간이 많이 지나야 느낄 수 있는데 제가 바로 효과를 체험한 것이 있어요. 다음날 바로 변비치료가 됩니다. 황제찜을 시켰는데 5명이 먹어도 충분합니다. 석쇠에 구워 먹는 등심도 셀가로 1인당 9,000원으로 매우 저렴해서 3인분 시켰어요. 이제 황제찜이 나왔는데 푸짐한 해산물 위에 귀한 동충하초가 많이 올려져 있어요. 아버지가 오늘 연하니까 연로하신 분들 이가 약하지만 이곳 해산물은 매우 부드러워요. 특히 갑오징어가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문어도 질기지 않고 부드러워요. 이거 갑오징어다. 알도 들어왔네. 맛있어 보인다. 등심 석쇠구이가 나왔어요. 바로바로 먹어야죠? 네, 바로바로. 빨간 숯불 위에 얇은 소고기라 빨리 익혀서 먹기 좋네요. 석쇠에 얇은 소고기 구워 먹고 싶었는데 이런 곳 찾기 쉽지 않아요. 게다가 이렇게 숯불에 구워주는데도 저렴하고. 원래 손으로 구두를 드셔야 바로바로. 그쵸? 튀기면서 그냥 바로 드셔. 이거 소스는 뭐 찍어서 먹어요? 이게 저희 전용 그 석쇠 소스가 발라져서 나온 거예요.
맛은 괜찮은데. 맛있어요. 양념이 고기 맛이 나. 근데 양념이 조금 강하죠. 네. 조금 약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일종의 갈비. 이게 동충하초래요. 동충하초는 곤충류에 기생해서 자라는 버섯이라는데 팽이버섯과 식감이 같지만 좀 더 달고 향이 좋습니다. 원래 재배가 안 되었는데 요즘은 재배를 하나 봅니다. 여기에 동충하초 차가 있는데요. 맛이 굉장히 향이 좋고 차 같아요. 버섯이라고 그랬죠? 네네. 예. 그래서 이 동충하초가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모든 음식에 동충하초가 포함돼서 네. 들어가 있고요. 네. 저희 아구찜, 이제 뭐 홈런치 같은 경우에도 그 소스 안에 네. 뭐 동충하초, 뭐 국밥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딱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네. 조미료 맛이 많이 강하진 않아요. 네. 딱 그 맛에 담백해요. 이 동충하초가 네. 이렇게 향이 좋은지 몰랐어요. 네. 많이들 이게 동충하초라고 하시면은 선입견이 약간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네. 이게 버섯 자체가 이제 향도 많이 강하지도 않고 네. 그냥 누구나 어린 아이들 구워가지고 네. 나이 드신 분까지 네. 그냥 물처럼 그냥 마실 수 있어요. 네. 편하게. 여기서 하신다고요? 네. 여기에서 저희가 그 동충하초를 이제 직접 재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 이게 동충하초인데 술로 담그신 거. 아까 음식에서 동충하초 나왔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네, 이런 그냥 모양. 일반 팽이버섯 네. 같이 이런 거는 뭔가요? 이것도 버섯 좀 네, 그것도 다 동충하초 그거 만든 술이에요. 아, 이게 생 동충하초인가요? 네, 동충하초 버섯이에요. 버섯, 네. 생 버섯. 네, 아까 그 홍대집 안에도 이제 이 버섯을 집어봤는데 네. 향이 막 강하지도 않고 네. 제가 구입하겠습니다. 6,000원이래요. 그래서 요거를 끓여서 집에서 드시면 아까처럼 그렇게 노란 차로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니까 음식에 그 맛이 굉장히 깔끔한 것 같고 건강식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마셔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